지난 3월 황제 수영 논란을 일으킨 목진혁 경기 파주시 의원. 당시 시 소유 수영장에서 시장과 단둘이 특혜 강습을 받아 시 의회에서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. 최근엔 목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환수 처분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현직 파주시 의원이 건물주인 승마장입니다. 이 승마장은 지난 2019년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축됐습니다. 승마장 대표는 목 의원의 어머니인 이모 씨. 현직 시 의원이 소유하고 그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2021년 승마 체험에 참가한 인원수를 부풀려 1,300여 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. 파주시청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보조금을 회수하고 추가로 제재금 6,5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예를 들어 100명이 체험을 했는데 120명이 체험을 했다고 소위 서류가 있었던 거죠. 위조하면 그게 사실 저희가 확인 기관으로는 안 되잖아요. 목 의원은 지난 7대 시의원 당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는데 해당 위원회는 승마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합니다. 한 시민단체 대표가 목 의원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시 차원에서도 당시 현직 시의원에 대한 그 개인 소유의 승마장에 대해서 지나친 많은 지원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. 하지만 목 의원은 취재진의 문자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.